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 아 자리가 비면 어쩌나 했는데 정말 꽉 차게 많은 분들이 현장을 가득 채워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WCG 오랜만에 개최된 WCG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 행사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피플로도 함께 해주고 계시죠. 하지만 이 피플이 뭔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피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피플은 스마일 게이트 스토브의 차세대 영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데요. 작은 모임부터 공연과 행사 그리고 영상 대화는 물론 대화를 더 재미있게 해줄 AR 아바타와 가상 배경까지 시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잠시 후에 다양한 이 피플 기능을 이용한 재미있는 코너들을 저희가 준비해놨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피플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도 소개해드릴게요. 피플 모바일 앱에서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인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스토어에서 피플을 검색하신 다음에 앱을 다운로드해주세요. 이후 에픽세븐 성우 토크쇼가 떠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접속하셔서 시청 화면을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이 들어요. 300분께 무려 30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화방 채팅창에 저희가 공지사항을 올릴 거니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피플로 시청 중이신 여러분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에픽세븐 성우쇼가 기대되신다면 채팅에 채팅으로 이모티콘을 쏴주세요. 이렇게 보이는구나. 자, 결승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욱 기대가 되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에픽세븐의 성우분들을 모시고 에픽세븐의 컷신을 결승자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로 연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피플의 AI 효과를 활용해서 에픽세븐의 명장면들을 멋지게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WCG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에픽세븐 성우쇼 with 피플! 오늘 함께 해주실 에픽세븐의 성우분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누가 날 상대할 거지? 난 이미 준비돼 있어. 아무래도 이 세계에 네 자리는 없겠어.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무대 이쪽을 보라고. 다들 나의 등장에 넋이 나갔군. 하지만 내 얼굴을 보지 말고 목소리를 들으라고. 네, 세지 비올레트에게 홍범기 성우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홍범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되게 이상한 애드립을 치면서 들었어요. 그러게요. 부끄러웠어요. 아유, 네요. 너무 멋졌습니다. 자, 또 다른 한 분이 계신데요. 누굴까요? 별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별의 축복을. 절대 최다 닉시든!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법이거든. 하하! 이 몸이 행차하셨다! 영광으로 하라고? 와! 맞습니다. 네, 행차하셨다! 에나라 도미니 체르메 역의 박신희 성우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우 박신희입니다. 자, 2023 WCG 부산 에픽세븐 성우쇼 위드 피플과 함께할 두 분과 먼저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저보다 선배님들이십니다. 자, 두 분 모습. 두 분 모두 이렇게 계승자님들과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신가요? 맞나요? 네, 저는 처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박신희 성우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고요. 저 제 기준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오시면 카메라에 좀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이거 조금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성우 박신희입니다. 저는 에픽세븐에서 엘레나, 도미니엘, 체르미아, 아라민타 역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 와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뵈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지금 행사 진행하는 동안 많은 환호와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홍범기 성우님도 예승자님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뒤에만 숨어있다가 얼굴 보면서 인사드리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오늘 행사 끝까지 즐겁게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인사하는 중에도 뒤에 화면 보시면 저게 티플로 나가는 화면인데 저희 얼굴에도 막 지금 캐릭터들이 막 떠있죠. 지금 앉아계신 분들도 피플 한번 접속해보시면 이렇게 효과할 수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에픽세븐에서 참 많은 캐릭터를, 저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캐릭터를 연기해 주셨잖아요. 박신희 성우님은 엘레나, 아라민타, 도미니엘 등 정말 많은 캐릭터를 소화하셨었고, 홍범기 성우님도 실세즈, 을즈드, 크로즈 등 역시 다양한 캐릭터들을 연기하셨었는데, 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캐릭터들이 다 개성있고 예뻐서 다 애착이 가는데 그래도 하나 꼽자면 저는 체르미아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저랑 많이 달라요. 되게 화염 속성이라서 그런지 좀 불같고 좀 허당이고 계획적이지 않고 막 그래요. 승부욕도 강하고요. 그래서 연기할 때 재밌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캐릭터들이 모두 사랑스럽지만 그 중에 아주 조금 더 최애를 지금 가리는 거니까 네, 모든 캐릭터가 저는 다 사랑한다는 거. 자, 홍범기 성우님의 최애 캐릭터도 궁금합니다. 저는 비올레토를 연기할 때가 가장 뭔가 재미가 있었어요. 네, 캐릭터 원형에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그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그런 정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연기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수없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네. 사랑스러운 재수없음. 네. 네, 굉장히 또 캐릭터에 대한 캐릭터 성우들의 저희 모든 캐릭터가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 중에 조금 맞습니다. 더 최애로 네, 한번 기준을 가려봤고요. 자, 두 분 모두 이렇게 최애 캐릭터의 목소리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 목소리를 조금만 들려주신다면 계승자님들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애 목소리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올라오면서 했던 그 대사 말고요. 지금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아밍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밍 대사를 해드릴게요. 오, 네네네. 사랑스러운 캐릭터. 안녕. 아밍을 보고 싶었지? 아밍, 준비됐어. 아밍만 믿어.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역시 또 홍범기 성우에게도 부탁 안 드릴 수 없겠죠? 네. 네,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잔비, 잔영의 비올레토 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계 네 자리는 없기. 뭐야? 뭐예요? 뭐, 금기된 원천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니피그로 바꾸셨죠? 돌아오세요, 범기 형!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네, 범기 형님의 또 홍범기 성우님의 재치넘치는 여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성우진과 함께하는 에픽세븐 성우쇼 위드 피플! 계승자 여러분의 뜨거운 환호와 함께 시작해볼 텐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오늘 준비된 코너들을 화면을 통해서 어떤 게 있을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빰빰빰빰 첫 번째 코너, 당신을 캐스팅합니다. 자, 에픽세븐의 성우진과 또 에픽세븐의 대사를 함께 연기해보는 시간이죠. 사전 온라인 시청을 통해서 선발이 됐습니다. 이미 다섯 명의 참가자분과 함께 연기를 해볼 텐데요. 참가자 중에 너무나 멋진 연기를 보여주신 두 분을 선정해서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고요.
나머지 세 분께는 또 역시 구글 기프트카드 3만 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전모집에 참가하셨던 모든 분들께 생명의 입성이 5개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죠. 두 번째 코너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는 너의 몬스터가 보여! 오. 자,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에픽 세븐의 몬스터 캐릭터를 연기하는 네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중에 여기 계시는 숨어있는 홍범기 성우를 찾아내는 것이 미션인데요. 자, 약간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죠. 저와 박시미 성우님이 NPC 역을 맡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몬스터를 연기해주시는 현장 참가자 세 분께는 에픽 세븐 굿즈를 또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가요?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되시나요? 아, 네네. 또 현장에서 참여도 가능하니까 끝까지 또 큰 호응과 함께 꼭 경품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승자분들과 함께 에픽 세븐 속 장면들을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될 텐데 두 분 이렇게 팬분들하고 함께 연기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우 지망생들을 가리키면서 해본 적은 있는데 네네. 팬분들하고는 처음입니다. 네. 그렇죠. 되게 기대돼요.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저희끼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네. 것도 종종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떠셨어요? 팬분들하고도 그렇지만 이런 오늘 보실 AR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뭔가 과정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어질 코너 진행을 위해서 박신희 성우님 먼저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지금 이제 참가자분들도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또 이제 온라인과 현장이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시간이 필요할 때 퀴즈를 주신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퀴즈 말고 또 있어요. 제가 준비한 게. 네, 그래서 있나요? 원래 이따가 긴 시간대에 시간을 네. 좀 이제 벌기 위해서 퀴즈를 준비했는데 그거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조금 시간을 벌어달라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제 현장 제가 음을 들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동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저는 사인을 다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박신희 성우님은 이제 제가 퀴즈를 내는 동안 이동하셔서 그 AR룸에서 참가자분들과 이제 첫 번째 코너를 하도록 먼저 이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시죠. 이따 봬요. 갔다 온다나. 그래서 퀴즈를 내시는다는 건 네. 맞추시는 분들께 뭔가를 드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현장용 경품 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에스티 피규어, 다이어리 패키지, 향수, 인테리어 픽셀 아트, 아이키 피크닉 매트, 아이키 인형 등등등. 왜 뭐라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야지 의욕이 막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그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뭘까요? 자자자자 첫 번째 제일 위에 에스티 피규어 먼저 피규어. 드리도록 할 건데 아 좋아요. 자, 이제 또 박신희 성우님과 또 참가자분들이 준비를 조금 하시는 동안 네. 현장을 찾아주신 기승자분들과 잠시 얘기 나누면서 요 ST 피규어 드리도록 할게요. 와. 자, 선물 받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벌써 호응이 있네요. 호응 없어 볼까 걱정했는데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아 이런 것도 피해야지 또 계시니까 네. 홍범기 성우님이 지목을 해주시면 그래, 제가 볼게요. 야! 자, 자! 선물 받고 싶은 분 손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너무 동시에 다 드셨는데 진짜 아, 전 노력하시는 분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기 벌떡 일어나신 저기 뒤에 모자 이거 뿔 달린 아, 그 뒤에? 네네네. 네. 무장 뛰셔서 어쩔 수 없이 네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갖다 안 오셔도 돼요. 네, 근처 오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릴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또 센스 있는 퀴즈도 있고 그냥 센스 발휘하실 부분이 있는데 퀴즈는 못 맞히시면 또 못 드리니까 센스 발휘용 문제로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함께하는 플랫폼이 P풀이죠. 네. P풀로 이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ST 피규어가 걸려있는 P풀. 자, 우선 그 전에 한번 저희 보러 오신 거예요? WC 오다가 성우들 있네 하고 오신 거예요? 성우들 보고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플로 한번 해주시죠. 제가 띄워드릴게요. 피플을 하러 왔는데 풀
고양이가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드리나요? 오, 바로 드리는군요. 자, 네. 저희가 준비한 SD 피규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난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노력은 충분했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객관적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완료가 되면 뒤에 준비가 되면 저한테 네. 사인이 올 거거든요. 아직 네. 안 왔어요. 아직 안 되셨나 봐요.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지목을 할 테니까 한번 또 피플이나 아니면 뭐 시키고 싶으신 거 있으면 편하게 하셔도 돼요. 왜? 자, 마찬가지로 선물 받고 싶은 분 손 들어주세요. 좀 멀리 가볼까? 와, 저기 지금 내가 제대로 본 건가? 그 선글라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맞나요? 네, 빨간 티에 선글라스이신 분. 네. 안경에 선글라스 여기서 비춰가지고 안 보이는데 오. 약간 블랙 계열의 지금 글래스 쓰신 분. 네. 네. 뭐 한번 물어보시죠. 뭐 평소에 홍범기 성우님과 남도형을 좋아하셨나요? 네. 좋아하지 않나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야. 역시 뭐 피플로 갈까요? 피플? 그래요. 피플 네. 이행시 그렇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이에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피! 피하지 마세요. 저희가 대단했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풀만 해주세요. 풀. 어떻게든 선물을 드리고 싶으니까. 풀! 플레이하세요. 피플 플레이하세요. 약간 네 너무 아 좋습니다. 인정. 좋네요. 자, 네 오늘은 한 즐거운 한 자리니까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해주신 분께는 다이어리 패키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절반은 저 주세요. 자 제가 해드렸죠. 그리고 역시나 지금 이제 또 뒤에 코너에 대한 현장 지원자를 또 이제 뽑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코너죠. 너의 몬스터가 보여는 세 명의 현장 참가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그럼 너의 몬스터가 보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세 분을 한번 뽑아볼 건데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괴물 목소리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이면 돼요. 참가하고 싶은 분들 손 들어주세요. 괴물 목소리를 내서 홍범기를 이길 수 있다 하시는 분 세 분 뽑겠습니다. 세 분. 세 분 어떻게 뽑아? 직접 뽑으시죠. 네. 또 같이 할 거니까. 그러면 섹터별로 한 분 한 분 한 분 뽑을게요. 와우. 자, 이쪽에서는 네, 저 두팔 걸려 환영하시는 분. 네. 네, 요 분 같고요. 여기서는요. 이 맨 앞자리에서 괴물 얼굴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이미 괴물 얼굴을 하고 계신 분. 네, 맨 앞자리에. 네, 요렇게 드리고 죄송합니다. 선택 안 되시면 죄송하고요. 잠깐만, 여기는 댄스팀인가요? 단체로 댄스팀이 오신 것 같은데? 네네네. 여기 나가는데? 여기 격하게 제일 몸털고 계신 남자분. 뿔테 안경 쓰신 분? 네. 자, 지금 이렇게 범기 성우님께 선정되신 세 분은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실 때 기준 왼쪽으로 이동하셔서 네. 현장 스태프분들의 안내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사실 뽑으면 너무 금방 티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남자분들만 선택했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 좀 여자분이 이거 할 수 없잖아. 가능하신 겁니다. 아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키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네, 이때가 또 기회를 한번 볼게요. 기억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위치. 자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이제 홍범기 성우님과 저희가 얘기를 네. 나누면서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실 뭐 또 툭할 게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넘어가고 이제 바로 자 당신을 캐스팅합니다. 순서가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코너를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잠시만요. AR룸 준비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이벤트를 함께 볼 텐데요. 준비된 첫 번째 코너는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당신을 캐스팅합니다입니다. 당신을 캐스팅합니다는 에픽세븐의 대사를 기승자 여러분과 성우분들이 함께 연기를 해보는 코너인데요. 자 이제 네. 피플과 화면이 나올 거라 저희가 살짝 옆으로 빠져서 네. 저는 이쪽으로 저쪽 우리 성우님은 저쪽으로 박신희 성우님이 뒤쪽에 있는 AR룸으로 들어가셨거든요. 네. 거기서 AR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피플에 접속해 준비하고 계신 박신희 성우님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신희 성우님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여기가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엄청 잘 들려요. 자, 참가자분들께 파이팅 하시라고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여러분. 피플 어플로 하게 되면은 캐릭터를 자기 얼굴에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당신을 캐스팅합니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해 주신 첫 번째 참가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